고기처럼 보여요. 두부가 고기 같아요. 튀겨서. 두부 튀긴 거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그래서 음식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다행입니다. 정목수님하고 입맛이 비슷하죠. 근데 왜 음식이 이렇게 달아요? 그러니까 달아서 게 아니라 막 정말 달아요. 아, 칭찬이구나. 깜짝 놀랐네. 이게 이제 양배추하고 양파를 집에서 하실 때 오래 볶아야 돼요. 이게 이제 보통 9,000원이니까 몇 번 볶다 물 뭐 끓이면 단맛이 안 나와요. 근데 이거 때까지 고장수 씨, 뭘 좀 말을 하셔야 되는데. 다른 분도 많이 계신데 왜 저한테 뭐. 아니, 제일 맛있게 드세요. 네, 제일 맛있게 드세요. 저는 남았어. 아니, 보통 양념은 좀 남기는데 이거 다 먹게. 와, 이거 봐. 쪼끄라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선배님, 저 시키시지. 아니야. 진짜를 먹나 그랬더니 진짜를 먹는구나. 네. 저는 지금 법륜스님께서 다 드셨는데 단무지로 양념을 다 끝까지 식사하실 때 깨끗이 하시는 버릇이 있으시잖아요. 원래 바로 공양하시니까. 네, 바로 공양을 하시니까. 간이 맛있어서 그래요. 다 먹으려고. 이거 좀 보여주세요. 우와. 저희 고창석 씨 CF 찍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거 한번 시켜볼까 봐. 진짜요? 들어올 수도 있어, CF. 눈빛 봐. 오, 맛있어.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젠든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. 아, 벌써 됐어요? 단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?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런 건데 이게. 네. 신나는 스타일로 한번. 여자친구가 귀를 빠줄 때 남자친구들과 당구를 칠 때 낚시에서 입질이 올 때 너에게 먼저 문자가 올 때 작은 걸 아주 작은 걸 줬을 뿐인데 크게 크게 또 크게 돌아올 때 좋았습니다. 아, 좋았어요. 네. 우리 위로하면서 서로 같이 가자. 다 같이 섞여서 행복.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나를 사랑해? 이제 와서 제가 느끼는 행복은 제자리에 있는 거.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평온한 마음을 늘 가졌으면 하는 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. 방금 노래까지 들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허전해요. 네네. 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. 여기 이렇게 춤꾼들이 두어 분 계세요, 저희 방송에서. 네. 먼저 저, 김성령 선배님. 저도 감사했습니다. 저도 가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댄스 준비하셨다고요? 저는 왜 다음 프로 없는 걸까요? 오늘 댄스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? 많이 부셨어. 오빤 강남 스타일.
한국 땡기겠습니다.